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광규 시인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초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ke a Hellcat. 처음 만나던 때, 김광규.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서로 말을 놓자고 합니다. 엄칫거릴 사이도 없이. 너는 그 점이 틀렸단 말이야. 야, 돈좀 꼬다오. 개새끼, 돼지고 싶어? 말이 거칠어질수록 우리는 친밀하게 느끼고 마침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죽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경호로 인사를 나누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앞으로만 달려가면서 뒤돌아볼 줄 모른다면 구태여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를 향하여 시속 140km로 내딛는 표범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서먹서먹하게 다가가 경호로 말을 걸었던 때로, 처음 만났던 때로 우리는 가끔씩 되돌아가야 합니다. 짧은 시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때로,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과 처음 만났던 그때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는 하루가 되길 빌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